이 교재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보면 3번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용도 구역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용도 구역 그러면 첫 번째,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두 번째, 도시관리계 결정. 넘어갑시다. 용도 구역이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딱 처음에 나온 지문은 네개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권자가 누군가? 그러면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국장 체크해야 되고, 국장.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서,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 체크합시다.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한다.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개발 제한경. 그리고 개발지정 지정 변경을 체크합시다. 도시관리계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이냐, 도시기본계획이냐, 광역도시계획이냐, 이거 물어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고. 그다음에 2번 개발지정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번 나옵니다. 개발지정 행위 제한, 개발지정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한다.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개발지원과 행위제한과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혹시라도 그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개특법. 물어보면 그때는 개특법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지원구역이 정리하면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딱네개 있어요. 첫 번째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국장이다. 두 번째 국방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게 지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개발지원구역이다. 세 번째는 지정 절차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도시관리계 결정. 네 번째, 행위 제한과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은 개특법이다.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문제 묻는 형태는 완전 똑같아요. 첫 번째 지정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주권을 놓고 읽어봅시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체크합시다. 도시 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 개발하지 마라. 그거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뭐 하게요?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주게. 세 번째가 뭡니까? 도시 관리계 결정입니다. 도시 관리계 결정. 네 번째, 2번 읽어만 봅니다. 도시자원경 지정 변경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정하고 밑에 2번 도시자원공격 행위제한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 법이 뭡니까?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요. 첫 번째 지정권자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 두 번째 도시 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게 지정한 게 뭡니까? 도시자원공격. 세 번째 지정 절차는 뭐예요? 도시관리계. 네 번째, 행위제한과 관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냥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맞다 그래야죠. 그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 문제가 나오면 단순해요, 단순해요. 묻는 게 딱딱딱 정해졌으니까. 시가 조정 첫 번째, 지정권자. 체크해야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직접 또는 관행장 요청받아 도시적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해서 체크합시다. 5년 이상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20년 이내에 암기하고 시가를 유보, 보류합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가 조정계 지정 변경을 또 체크하죠.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다만 체크합시다. 중요합니다. 국가계에 연계된 시가조정계획 지정 변경은 국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2번 유보 기간은 방금 전에 암기했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 암기해줘야 돼요. 5년 이상 20년 이내 암기해줘야 되고. 3번 실효에 관한된 실효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실효.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실효. 다음 날 효력이 된다. 다음 날 효력이 된다. 실효되면 실효고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실효고시는 합니까?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결정고시 한자만 실효고시 할수 있어요. 어디다 해야 돼요?
결정고시한 자가 장관이면 관보고, 지자체면 공보고, 실효고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효고시 안 해도 실효됩니까? 네. 네, 실효됩니다. 시험에서 묻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봐요. 실효고시 반드시 하냐? 반드시 한다. 누가 하냐? 결정고시 한 자가 실효고시다. 어디다 하냐? 그 자가 국장이면 관보고, 지자체면 공보고, 실효고시 안 해도 실효되냐? 이미 실효는 됐다. 단지 국민들이 모를 뿐이지. 거기까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의가 조정규약 지정권자는 시도. 지정목적은 일정기간 시의가를 유보한다. 일정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고 시의가 조정규약 지정은 도시관리계 결정이고 국가계 연계된 시의가 조정규약 국장이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행위자 해가지고 행위. 앞에는 뭐가 빠졌다고요? 개발. 항상 그 생각, 항상 그 생각. 행위 금 앞에는 개발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개발 행위를 제안하는데, 1번, 도시계획 사업. 자,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 사업. 동그라미 2번, 허가사항이죠, 허가사항. 허가사항. 시과 조정교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줄거 봐요.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이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 2번, 허가사항 앞에다 씁시다. 뭐라고? 써봐요, 뭐라고? 아, 비도시계 사업이지. 도시계 사업이냐? 비도시계 사업이냐? 노트 21페이지 봐보세요. 노트 21페이지. 노트 21페이지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노트 21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개발행위. 뭐가 나와요? 개발행위, 개발행위. 자, 개발행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개발행위입니다, 행위. 2번. 종류, 종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는 개발행위라고 합니까? 네. 어떤 행위를 보고 개발행위라 합니까? 건물, 터.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이 다섯 가지를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행위라고 해요. 근데 이 다섯 가지 개발 행위가, 이건 행위 아닙니까? 행위, 종류. 이거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 뭐라고요? 도시계획 플러스 사업이요. 도시계획 그리고 사업. 더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게 도시계획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더해서 도시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뭐만 잡아준다? 방향만. 사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리계획이 집행한다. 사업한다, 안 한다? 한다. 관리계획 총 몇 개 있어요? 6개. 그 중에서 사업하는 게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러니까 3, 4월 수업 듣는 분들은 1년 수업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1년 수업 듣고 넘어야 되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게 세 개 있다. 그게 무슨 사업?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 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 무슨 얘기냐?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개를 더해서 뭐라 하는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니까 사업을 안 하지만, 관리계획 집행하니까 사업을 해요. 관리계획 여섯 가지인데, 그 중에서 사업을 하는 게 시설 사업, 그리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개만 사업한다고. 세 개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야, 사업. 그래서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도시계획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떠나서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도시계획 사업이 뭡니까? 세 가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저 세 가지를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듯이 도시계획 사업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다음 주에 하죠. 실시계획 인가받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받고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사업시행 인가받고 걔들은 무슨 말을 안 쓰요? 허가, 허가, 허가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네, 허가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밑에 비도시계획 사업 뭐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그러니까 허가라는 말을 어디서 쓰는가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허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비도시계획 사업만 개발행위 허가다. 그걸 알아야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란 말 안 쓰는 거예요. 비도시계획 사업만 허가란 말 쓰는 거예요.
개발 행위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건물 터터터. 성격으로 따지면 몇 가지다? 두 가지. 어떻게?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그거를 알아야 책 99페이지 이해를 할수 있어요. 책 99페이지 다시 가가지고, 자, 2번. 시가 조정구역 안에 행위자입니다. 그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갖다 이제 여기서는 바로 구분했죠. 어떻게 구분했어요? 1번. 도시계획 사업이냐? 2번. 수정해야지 뭐라고?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 구분을 딱 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이다. 1번. 시가 조정구역 안에 도시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시가 조정구역 안에 사업행위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행장 요청에서 국장이 인정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 그것만 허용. 그러니까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계획 사업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사업도 임의로 할 수가 없다. 그만큼 규제가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2번 허가 대상 비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한해서 특별시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으로서 허가받아 할수 있다. 허가받아 할수 있다. 밑줄 긋고 허가받아서 할수 있다. 다음에 정해진 행위 한해서 허가받아 할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허가 외에는 뭔가 이걸 물어봐요. 허가상 외에는 뭐냐 그러면 모두 금지다. 모두 금지다. 중요해요.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허가냐 금지냐. 허용도 없고 신고도 없고 다른 데는 허용도 있고 신고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그냥 허가 아니면 금지 둘 중에 다음에 해당한 행위 그거는 법에 정해진 행위입니다. 법에 정해진 행위만 허가받을 수 있는데 자. 책 13페이지 맨 밑에 가가지고 가있다시 13페이지 맨 밑에 책이 아니고 노트 13페이지 맨 밑에 자맨 밑에 보게 되면 3번이 용도 구역입니다. 개, 시, 수, 소, 입 해가지고 자 밑에 보면은 1번 개발행위를 성격을 분류하면 다음 같이 분류한다. 1번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그 정도는 알겠고 넘겨봤더니 자 2번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용도 구역에는 자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도시자원공원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 이네 가지는 개발 제한 구역 이해하고 이해 하나하고는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용도 구역인데 완전 달라요. 이네 가지는 완전 철저하게 뭐를 못하게 한다? 개발을 못하게. 개발하지 마라. 한마디로 딱 하면 얘는 개발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근데 입지 규제는 주상공이 개발이에요, 보존이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인 보존이니까 개발이죠. 그 개발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개발하려고. 얘는 뭐 하려고? 주상공을 뛰어넘는 개발을 하려고 지정을 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그러니까 둘은 성격이 완전 달라진다고. 앞에 있는 네 개는 개, 시, 수도. 얘는 개발하지 마요. 무조건 개발하지 마. 입지규제를 뜬다고 어떻게 하든 간에 개발하는데 이 개발이 일반적인 개발이 아니고 훨씬 큰 개발해야 된다고. 예상 못하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들은 개발을 못하니까 개발을 못하게 한다. 이말 한마디로 규제가 아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용도구역은 입지규제 빼고 원래 의미의 용도구역 규제가 대충이 아니고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규제가 강한 지역인데 이렇게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그러면 할수 있는 행위에는 뭐가 있을까?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할수 있는 개발 행위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규제를 왜 합니까? 생각해. 규제는 왜 합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부동산업법. 부동산업법 부동산에 대한 규제한다. 규제 왜 한다고요? 국토가 어쩐다? 한정되어 있다. 이 얘기했더니 이 얘기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거 자꾸 양쪽으로 늘리면 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어쩐다고요? 한정되어 있다고. 한정된 자원이 국토를 갖다 뭐 하죠? 효율적 이용하죠. 효율적 이용해서 뭐 하게요? 1번, 혼자 잘 살게. 2번, 다 함께 잘 살게. 다 함께. 그게 뭡니까? 공공복리 증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에다 규제를 가한다. 그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이 개발 행위 중에서는 이 그래서 뭐를 갖다가 뭐를 제안한다고 개발을 제안하는데 이 개발 행위 중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도 있다고. 개인이 집 짓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지만 원주시에서 보건소를 짓는 것은 개인의 이익 위한 겁니까? 시민 전체 이익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개인이 집 짓는 것은 건축이고 원주시에서 보건소 짓는 것도 건축이지만 똑같은 건축이지만 하나는 공익이고 하나는 사익이고 그것까지 막으면 안 되지는 얘기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만능 그래요. 만능 시설 해가지고 만능 해가지고 만능 그 말은 어디든지 한대 어디든지 한대 어디든지 한다. 그게 뭡니까 하면 공용 또는 공공용입니다. 공용. 공용 그러면 공적인 용도를 쓰는 게 공용이고 공공용은 다 함께 쓰는 게 공공용이고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국방군사 나오죠? 국방군사 하나 물어봅시다. 살자가 중요합니까? 잘 살자가 중요합니까? 이 깍두기가 우리는 이 깍두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깍두기 때문에 살자가 중요해요? 잘 살자가 중요해요? 예, 살고 난 다음에 살고 난 다음에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이거를 따지는 게요. 우리나라 상태는 그러니까 국방군사 그러면 얘는 어디든지 무조건 가게 돼 있다고 얘가 국방군사 그 다음에 공용공공이 어디든지 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사람들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뭐 하고 살까요? 뭐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걸 막으면 돼야 돼요? 안 되지. 주로 뭐 하고 삽니까? 뭐 하겠습니까? 개발 못 하니까 농사지지, 농사. 여기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농사는 1차 산업이 1차 산업. 가공하지 않는 1차 산업. 농업, 임업, 어업, 수산업, 축산업. 그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는 아무리 규제가 강해도 한다. 문화재가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문화재. 네 번째, 우리나라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순수하게 머리로. 우리는 뭐가 없어요? 지하철. 그래도 깍두기 동네는 좀 있는 모양. 우리는 그나마도 없어요. 우리는 그나마 없으니까. 네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이런 게 나온다면 네 가지는 한다. 이런 걸 갖다가 알고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이 규제가 강해야 약해요? 강하죠. 거기서 네 가지는 그대로 한다고, 네 가지는. 어디든지 네 가지 한다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14페이지 보면 네개 써놨죠? 규제가 강한 데살수 있다. 첫 번째, 만능, 공용, 공공용, 국방, 군사. 두 번째, 주민 생업. 세 번째, 주민 생업, 그러면 농업인 관련. 네 번째, 문화재. 세 번째, 문화재. 네 번째, 지하철. 그런 내용들 좀잘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알아야, 책 99페이지 가가지고, 99페이지. 그런 걸 알아야 암기 않고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시가 조정계 행위장, 1번 도시계획사업 했죠. 국방성의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국장 인정, 그것만 허용. 비도시계획사업, 그러면 비도시계획사업은, 자, 다음의 행위, 다음이 법에 정해진 행위. 그걸 줄이면 법정된 행위. 법에 정해진 행위에 한해서 뭐할수 있다? 허가받을 수 있다. 그 박스에 쫙 있는데, 그런 박스를 봅니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박스 안 보고 한마디 한다고, 말로 뭐라고? 만능, 주민생업, 문화재, 지하재. 그러면 그 깡그리 다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 좀 안으로 이렇게 뭐가 있냐, 그러면, 뭐를 봐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서, 그 2번인데, 100페이지 2번, 박스 2번 있죠? 주택 있죠? 줄 긋지 말고 주택 있죠? 주택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지 뭡니까? 줄 긋지 말고 폼 재지 말고 주택이 뭐라고요? 증축 그랬죠. 증축 뭐가 안 되냐? 주택에 신축이 안 돼요.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합격 후에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걔가 걸려요. 합격 후에. 합격에 토지 중개하게 되면 간혹가다 얘 때문에 중개 못 얻어 멈출 때가 있다고. 시가 조정구역은 뭐가 안 된다? 주택에 신축이 안 된다. 그거 하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중개한다고. 시가 조정구역은 뭐가 안 된다? 주택에 신축이 안 된다. 그린벨트 개발지역 주택에 신축이 돼야 안 돼요? 그린벨트 안에서 이렇게 그린벨트가 있는데 여기에 자 지목이 됐는데 건물이 없어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여기에다가 주택의 신축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린벨트 안에 나대지에 주택에 신축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바퀴만 더 돌려줄게, 이렇게. 할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린벨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제가 훨씬 약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린벨트 규제가 강하다라는 그 인식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린벨트는 생각외로 규제가 약해요. 시위가 조정교육하고 비교하면 그린벨트는 게임이 안 돼, 게임. 시위가 조정교육 뭐도 안 된다? 주택의 신축도 안 된다. 그만큼 규제가 강합니다. 그런데 시위가 조정교육이 어디 가면 있냐면 대전 가면 있어요. 대전 가면 딱한 군데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시위가 조정교육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라고 해석하면 안 되더란 얘기요. 나중에 이게 규제가 들어갈 때는 나중에 실무하고 규제 들어갈 때는 여기 규제는 대부분 시의와 조정교 행위자는 따른다. 그게 곧잘 나온다고 나중에 실무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음성에 가가지고 음성이 군입니까 시입니까? 예, 네, 음성 군이죠. 음성 군인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자 갑이라는 학생한테 전화를 딱 해봤더니 얘가 거기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잘 있냐 그랬더니 어디십니까? 나 음성 지나가는데 어디라고요? 음성. 무슨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 네 생각나 전화해봤다고 잘 있냐고. 마침 잘 됐대요. 진짜 잘 됐다고. 뭐가 잘 됐는데 잠깐 들리면 안 되냐? 뭐 하게? 이거 하나 알려주래. 뭘 알려주는데 사무실 갔더니 자 서울에서 자 을이라는 업자가 와가지고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뭐라 했는가? 내가 여기에다가 빌라를 질라 그러는데 빌라 부지 2,000평만 좀 찾, 2,000평. 2,000평 찾아가지고 빌라를 건축하게 되면 누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까지 같이 해주세요. 완전 운 좋은 거예요. 땅 사달라고 그러지, 분양까지 해달라고 그러지, 얼마 좋아요. 근데 얘가 좀 순수한 애입니다. 좀 순수해요. 2,000평 찾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빌라 지하지 어디서 찾을까요? 그러니까 섹터를 대충 찍고 무슨 면 잡아줘 이 일대에서 그러면서 그러면 빌라 짓는다 그러면 땅은 그냥 빌라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제가 계획 관리 찾는데 계획 관리가 평당 3만에서 5만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상으로 싼 거예요 그게. 2,000평을 찾았어요 쉽게. 2,000평 찾아가지고 중개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니까 을한테 이 사람이 순수하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사장님 있잖아요. 땅 사달라 그건 좋은데 다 좋은데 이 동네 빌라 해봤자 분양되지도 않아요. 분양되지도 않는데 왜또 당신은 해필이면 이 동네 와서 분양하려고 그러냐고. 분양되고 말고는 내 능력이니까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분양만 해주세요. 아 분양 안 된다니까 그거 내 알아서 한다니까. 뭐라 그랬냐? 눈이 있으면 좀 주변 좀 둘러보라고. 신축이 이 근처에 신축이 단 하나라도 있냐고. 분양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음성만 딸라 이렇게 여기까지 행적이 음성이다. 음성만 딸랑 알고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전국을 보고 음성 옆에 뭡니까? 진천인가요? 혁신도시가 어디 들어갔나요? 진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혁신도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개발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은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동네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 업자는 전국을 다 하니까 지금 정도 분양하면 이게 시기가 맞아진다는 얘기요. 계산 다 하고 와가지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연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땅 사주고 분양 된다니까 이것은. 딱 하니까는 오케이 그럼 네 한다는데 땅 찾아가지고 해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소장이 갑이니까 갑 그거 그땅 건축 신축허가 안 나온다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왜안 나온대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축허가 안 나온대 확인 한번 해봐.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돼가지고 이쪽 소장한테 소장님 이땅 신축허가 안 나옵니까? 어그 주택 신축허가 안 나온대. 왜안 나온대? 그거는 모르는데 안 나온다는데 그 동네는 그 일대 안 나온대. 또 물어봐요. 안 나온다는데 왜안 나오는데? 그거를 몰라요. 하여튼 안 나온대. 죄다 땅 하는 소장들이 하여튼 안 나온대. 왜안 나오는데? 그거는 모르겠대. 그러니까 얘가 답답한 거예요. 안 나온 건 아는데 왜안 나오는데? 그거를 모르겠다. 근데 지나가다가 전화를 쓱한 거예요. 마침 잘 됐다. 이거 좀 해결 좀 해주라고. 뭘 해결 주라고? 안 나온다는데 다 가졌는데 왜안 나오는지를 모른다. 왜안 나오는지를. 왜안 나오는지 가가지고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봐요. 잘발 해가지고 컴퓨터 딱 켜놓고 옆에 앉아 해가지고 딱 설명해 줍니다. 검색창에다 딱 뭐를 치고 자 집원 그땅 어디냐 집원 딱 해야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걸 해가지고 지번을 딱 봤더니 이 땅이 뭐라고 나오냐? 계획 관리 찍혀 있고, 그리고 주거 개발 진행 지구 찍혀 있고,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건 찍혀 있더라고. 새겨 있더라고. 그럼 일단 뭔줄 알았고, 그 상태에서 자, 주거 개발 진행 지구 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1종이란 말이 없으니까. 지구 단위,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모든 규제를 뭘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제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인가? 모르지. 그래서 잘발 해가지고 딱 뭐랍니까? 음성군 딱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전화번호 딱 나오죠. 대표 딱 해가지고. 대표 전화해가지고 걔한테는 주저리주저리 하소연하지 말고 얘는 뭐라고요? 전화 교환원이니까. 교환원한테 하소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지구 단위. 그쯤 말하면 얘는 지구 단위 그 과를 바로 돌린다고. 뭐로 돌린다고? 도시계획과 딱 돌리면 도시계획과 딱 전화 받게 되면 거기서 자 이제 번지수 되고 몇 번지 해가지고 지구 단위 수립됐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계획에서 또 돌리고 돌리고 보통 세 번, 네번 정도 돌아가면 담당자가 나온다고, 담당자가. 거기 몇 번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됐는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주거 개발 진행 지구인데 이거 개발 계획 수립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끊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거 개발 진행 지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뭐도 안 됐다? 개발 계획도 없고 지구 단위 계획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기본서 버리지 말고 체포하게 되면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조례로 간다. 조례. 조례.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또 칩니다. 얘기했던 뭐라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그 조례를 찾아. 조례. 조례는 지자체가 만든 법이요. 그러니까 조례는 그냥 자치법규 치면 알아서 나와요. 그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 찾습니다. 어디? 충북. 그 다음에 음성군 들어가는 거요. 찾아가지고 자. 절의 명칭일 텐데, 절의 명칭을 뭐라고 치는 게 옆에 앉혀놓고, 뭐라고 적겠습니까, 제가? 이 절에 찾아야 되는데. 자, 쳤습니다. 뭐라고? 여기 음성이 뭐라고? 군이라고, 군. 그래서 뭐라고 쳤다고? 군 계획 절에 쳤다고. 클릭해서 클릭을 딱 하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검색 결과 없음 그러고 드는 거요. 그러니까 얘가 옆에서 깔깔 웃는 거요. 뭐, 쌤도 모르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설마 그러면서 지워가지고 바꿔서 쳐봤어요. 이렇게 도시계획조례 치니까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너네 동네는 완전 웃긴다고. 너네가 무슨 너네가 도시냐 너네가 무슨 도시야 뭐라고 군이라고 군이라고. 그게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군으로 바뀐 지가 몇년 됐는데 담당 공무원이 게을러가지고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제가 한 7월 달이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그 설명 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는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자꾸 도시니 구인이 말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뭐라 쓴다고? 군계획조례. 지금 군계획조례, 그 조례 가가 찾아야 돼요. 조례 쫙 가가지고, 자, 조례에서 쫙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자, 이겁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예, 주거개발진흥지구에 행위자로 물어간다? 조례를 간다. 이 조례에서 뭐냐? 조례에서 법 83조 1항을 준용한다. 이런 거. 법 83조 1항을 준용한다. 그러면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법 83조 1항을 준용한다. 그러면 이 법이 무슨 법? 그법 빨리 찾아야 돼. 무슨 법이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뭐 뭐라고요? 83조 1항. 그러면 국토계획법 83조 1항을 찾아야지. 그러면 국토계획법 83조 1항이 어딥니까? 보여줄게요. 어디냐 그러면 99페이지 81조네 1조 81조 해가지고 83조 같은데 81조 99페이지 보게 되면 99페이지 양거리 2번 있죠? 시가 조정계획 행위제한 뭐라고요? 제81조 1번이 도시계획 사업이 뭡니까? 2번이 허가대상이죠. 거기를 따라간대. 거기를 따라간다. 거기를 따라간다.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박스 안에서 시의과 조정교 결론은 어디로 간다고 이게? 시의과 조정교 행위자는 따라간다. 그러면 시의과 조정교 행위자는 주택에 신축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동네는 뭐가 안 된다고? 신축이 안 된다고.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왜 안 된다고요? 결론은 이리 가더라고. 그러니까 시의과 조정구역이 우리가 사는 동네 시의과 조정구역 없지만 다른 데서 이쪽을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알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시의과 조정구역 뭐는 안 돼요? 주택의 신축은 안 돼요. 시가 조정격은 주택이 신축했는데 그것만 좀 신경 쓰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0페이지 가가지고 100페이지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100페이지 3번 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기역 스스로 읽어보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니은 안중에 스스로 읽어보고 디귿. 디귿은 이 부동산 공법에서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조건부 승인 할 수 있다 없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있다. 조건부 허가, 적용 등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조건부 승인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니을 의견 청취인데 니을 의견 청취. 자, 이건 시험을 떠나서 상식으로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개발은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여기에다 뭘 설치한다? 도로 설치한다. 무슨 사업한다고요? 도시계획 사업. 근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도로가 있었다.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서 갑이 갑이라는 개인이 사인이 거기에다 뭐 하겠다? 개발하겠다. 주변에서 지금 시장은 뭐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하고 있는데. 자, 시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뭐 한다? 도시계획 사업하고 있는데 개인이 거기에서 뭐 한다? 비도시계획 사업한다. 이랬을 때 이 비도시계획 사업하려면 아까 뭐를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고.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국 어디가 되든 국토계획법이든 개발법이든 도정법이든 모든 법은 다 똑같아요. 모든 법은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 허가할 때는 항상 뭘 본다? 그게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냐 안 주냐 이걸 봐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안 주면 허가를 할 것이고 지장을 주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여기에서 개발행위 한다. 이 행위가 이 도로 설치에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갑이 여기서 개발하면 이 도로 설치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1번 내 일 아니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2번 도시계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물어보자. 3번 팔짱 끼고 기다리면 누군가 대답할 것이다. 자, 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얘기 지금 니얼.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좀 생각하자고. 항상 비도시계획 사업 어쩐다?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지장을 주는가 안 주는가에 대해서 항상 어쩐다? 물어봐야 된다. 앞으로 이 말이 계속 나온다고, 계속. 의견 드려야 된다. 그 말 갖다가 협의해야 된다. 동의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다고. 속지 말고. 자, 니을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재, 시장, 군수는 허가를 하게 될 때 당의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가 조정기관에 시행되는 도시계획 사업시행 자체가 의견 들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가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장을 준지 안 준지 물어봐라. 그 다음에 4번 의제되는 사항인데 의제. 이거 1, 2월 달에 많이 했죠? 여기서 허가 받으면 저쪽 허가 전부 다 받은 걸 본다. 몇 개 있다? 많다는데. 여기는 잘 봐봐요. 몇 개 있는가? 두 개인데 첫 글자 읽어봐봐요. 몇 개인가? 하나예요. 하나. 결론은 3. 예. 시가 조정구에서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거 딱 하나 있으면 뭡니까? 산. 산에 가서 뭐예요? 여기서 바라본다가 아니고. 바라볼 때 무슨 허가받고 바라봅니까? 그냥 바라보지. 여기서 산에 가서 허가받아서 하는 거 뭐 한다? 나무 베든가 아니면 산 깎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임목발제 허가신고, 산지조정 허가신고 딱 의제되는 건 산, 하나 보고 산.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그건 상식이고 허가 안 받고 했으면 어째요? 원상회복,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 징수, 안 되면 강징수, 벌칙, 그런 내용까지는 안 합니다. 시가 조정구역이 좀 많은 것은 시가 조정구역 행위자는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개발장교 행위자는 어디에서?
대특법에서 금방 넘어가잖아요. 도시지원공개 행위자는 도시공업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설명 안 해줘. 시가조정 행위자는 다잖아요. 국토개법이 있습니다. 시험범위다 이 얘기죠. 그러면 시가조정구역만 빨리 생각하세요. 시가조정구역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시도지사가 도지구를 결정한다. 국가계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 도지구를 결정한다.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되 유보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 시력. 시력고시 반드시 한다. 국장은 관보, 시도는 공보. 시력고시 안 해도 다음날 실효됐다. 그 첫 번째 그 부분이고 두 번째 행위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이냐 비도시계획사업이냐 도시계획사업 국방송 이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하는 것만 허용 비도시계획사업은 법에 정해진 행위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 가능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모두 금지다 그러면 허가해줄 수 있는 법에 정해진 행위는 크게 네 개 있다 만능 주민생업 문화재 지하적 그것들만 허가받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자질권 몇 개 있었어요. 조건 뭐 허가할 수 있습니까? 있다 그러고 도지계획사업청에 지장을 주는 여부에 도지계획사업청 이제 의견 들어보고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것 딱 하나 있다. 산. 네, 그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 간단해요. 첫 번째 지정권자 누군가? 해양수산부장관과 두 번째 지정은 관리계획,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요즘은 특이하게 그것만 물어봐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시관리계획 3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런 게 답으로 나온다니까. 도시관리계획. 옛날에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뭐가 있었는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유수면 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고 나왔어요. 인접토지 포함해야 하네요. 인접토지도 포함해 줍니다. 인접토지도 포함해 준다. 그리고 2번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자는 뭐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끝.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5번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글자 그대로 입지규제를 어쩐다? 최소한다. 입지규제를 최소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금 했던 용도구역하고는 완전 반대라 그랬어요. 지금 했던 용도구역은 개발하지 마. 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개발해야 돼, 개발을.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다. 이게 하나의 도시인데 하나의 도시. 도시 전체. 하나의 도시인데 이 중심 여기가 옛날에 개발됐어요. 옛날에 개발됐으면 뭐라고요?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이 상태에서 구도시다 그러면 이 구도시는 이미 무슨 지역이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주상공. 구도시는 주상공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도시를 또 개발할 때 구도시 여기를 다시 이렇게 개발하든가요? 아니면 옆에다 개발하든가요? 옆에다지. 왜 옆에다 한답니까? 개발 이익이 훨씬 많아요. 이거 평당 1,000만 원짜리 개발해서 2,000 안 되겠지만 10만 원짜리 개발해서 100만 원 만들 거 일도 아니니까 여기다 개발하는 게 쉽고 빠르고 개발 이익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구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옆에 인근에다 신도시 그러면 봐봐요 자 이게 하나의 도시에 이게 하나의 도시에 구도시다 그러면 구도시인데 자 크기를 이만큼 개발했으면 이게 이 구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커요 작아요? 이 정도 했으면 구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커요 작아요? 이 도시에 했으면 구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커요 작아요? 물론 전체보다는 작지. 전체보다는 작지만 이게 작은 개발이야 큰 개발이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개발. 엄청나게 큰 개발인데 이걸 뭐라고? 신도시라고. 살기가 구도시가 좋아요? 신도시가 좋아요? 신도시. 지금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상권이 그리 갈까요? 아니면 그 상권이 이리 들어올까요? 상권이 갈까요? 그럼 여기 구도시 어떻게 되죠? 그러고 얘기하니까 밑에 사장님이 안 간다던데? 사장님이 이분이 원주에서는 또 좀 많이 알던데요? 원주 많이 알고 전문가 입장에 바라볼 때, 아, 저거 별 볼 일 없습니다. 저 혁신도시. 왜요? 혁신도시는 저쪽 단계동? 그쪽이 원체 크니까. 저쪽 가서는 모든 걸 혁신도시는 즐기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유흥 같은 게 많이 없는 모양이요.
그래서 밥 먹고 또 2차 여기 오느니 차라리 여기서 1차, 3차 다 한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별 볼일, 그분 말이 맞지 않나요? 규모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규모가 이 정도 된다면 작은 게 큰 거니까 여기 있는 상권이 이렇게 간다고 안 간다고 간다고 여기 있는 상권도 이렇게 간다고 여기 상권도 이렇게 간다고 간다고 한번 간 게 다시 되돌아와야 하네? 안 온다고 옛날에는 저쪽 개발하기 전에는 여기가 최고 번화인데 이 뒤에 지금 보니까 차 한 단 해놨더라고요 그 길이 제가 옛날에 제가 중개사 13회 할 때 왔다 이거 13회 할 때 13회 강의할 때 왔으니까 몇 년 전인가 14년 전에 왔을 때는 저쪽 개발되지도 않았어요, 저쪽은. 개발되지도 않고, 그럼 이쪽이 지금 최고 번화가 있고, 번화가 저쪽 이제 조금씩 개발되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권이 여기 있었는데, 저기가 무슨 동이요? 단계동, 당구동? 그쪽 개발되니까 여기 상권이 그대로 갑니까? 가가지고, 옵니까? 못 뺏어지. 평생 못 뺏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구도심 상권이 전부 다 뺏기고, 세락. 어떻게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까요? 아예 구도심 망하라고 네이버 돌고 여기다 좀 더 개발해볼까요? 어차피 망하라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서 구도시를 활성화시킬 거냐? 현재 정권에서는 구도시, 이제 신도시 이러고 있으면 신도시 그 말 만들라니까. 신도시 만든 법이 무슨 법인지 아세요? 물론 도시개발법인데, 신도시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택지가. 대규모 택지를 만들어야 돼요.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게 무슨 법일까요? 택지개발촉진법.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시키라고. 대규모 택지 공급을 못하게끔. 택지가 이런 데서 택지가 나오지 이런 데 택지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죽했으면. 그렇게 해서 신도시 그만 만들고 뭐하라고? 구도시 만들라고. 근데 구도시가 개발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 때문에 안 돼요. 얘 때문에. 주상공이라는 이 용도 지역 때문에. 주상공이라는 용도 지역은 얘는 좀 탄력적이요? 비탄력적이요? 비탄력적. 얘는 경직돼 있네, 경직되네. 여기에 공장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위락? 안 된다니까. 호텔? 안 된다니까. 여기 호텔? 안 된다니까. 위락? 안 된다니까. 그건 어디만 간다니까? 여기만 간다니까. 이렇게 경직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상공 이 틀 깨자고. 주거 지역이지만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면 개발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 건물을 갖다 예산 건물을 지어가지고 밑에는 판매하고 이만큼은 주거하고 이만큼은 업무하고 이만큼은 위락하고 이만큼은 업무하고 이런 건물도 있나요? 송도 가면 있어요. 송도 가면 50층짜리 건물 지어서 10층까지는 판매해놓고 20층까지는 주거용하고 업무하고 뭐하고 하나의 건축물에서 몇 개 용도가 나옵니까? 그래도 세고 있습니까? 하나의 건물에서 몇 개 용도가 나옵니까? 복합.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근데 주거지역이라고 우기면 이게 안 된다니까 숙박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의 개념을 깨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지역이 무엇을 제한해요? 입지를 제한하니까. 입지를 어쩐다?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여기를 뭐로 지정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규요. 그러니까 입지계획 최소경 구도시 주상공 안에서만 나옵니다. 구도시를 어떻게 하든간 활성화시키자. 현재 주상공 그 틀 가지고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뛰어넘는 개발. 그래서 만드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 자, 그 정도 치지 알고 이제 102페이지 가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체크합시다. 국장입니다. 국장.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형이죠. 복합적인 토지형 그 말은 주거지역이라 주거기는 그러지 말라고. 주거지역이지만 주거, 상업, 업무, 위락, 숙박 동시에 다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해야 개발이 된다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시켜 토지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에 지정할 수 있다. 간단해요. 누가? 국장이. 핵심은 누가? 국장이. 1번 읽어봅시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도심, 부도심. 도심이 그 도시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부도심도 핵심이랑 마찬가지죠. 중심입니다. 중심. 철도역사, 터미널, 항망,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원주역 인근. 생각하면 좋아요.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에서 줄 끊읍시다. 1km 이내. 교통이 만나는 데가 결절지입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만난답니다. 거기서 1km 이내. 그래서 중심이 되죠.
네 번째, 도정법에 의한 주거 공급질서 정비 사업을 시급하게 해야 될 지역. 결론적으로 구도시의 중심이니까 중심인데 이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지역. 기존 틀에서는 기존 건폐율 용적률로는 개발이 안 돼요. 파격적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게 입지 규제입니다. 3번은 좀 신경 쓰고 나머지는 생각해요. 구도시의 중심 지역이다. 구도시의 중심 지역. 2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인데 박스 내용은 읽어보되면 시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박스 1번 따보면 건축물 용도 2번 건폐율 높이 기존 틀하고 한 방에 확 깬다는 얘기예요. 완전 다르게 하겠다. 2번 고려상에서는 뭘 잡아야 되냐? 자 그러면 이 생각해 봅시다. 원래 지금 이 지역의 개발을 갖다가 이만큼만 해야 되는데 입지규제 최소에서 이만큼 지정해보게 되면 이만큼 개발하게 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하겠죠? 하겠죠? 그러면 건물이 이만할 때 사람이 10명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명? 한 100명 오겠네요? 도로가 넓어야 되겠네요? 주차장이 넓어야 되겠네요? 그 뭡니까? 기반에서. 기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원래 너 이렇게 지었다면 땅값이 얼마인데? 100원인데 이제 얼마 됐다? 700원 됐다. 얼마 벌었어요? 600원 벌었으니까 얘가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내놔야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얼마 이익 났어요? 600원. 근데 1200원 내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얼마 범위 내에서? 600원 범위 내에서만.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 고려사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 시군구청장의 입지규제 최소계획에서 줄 겁니다. 개발사업, 개발행위에 대해서. 줄 거나요?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비용, 확보할 필요한 부지, 설치비용의 전부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개발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체크합시다.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돼요. 토지가치 상승분 초과하지 마라. 아까 100원짜리 700원 됐다. 600원 됐다. 1500원 내라. 그러면 안 된다고. 600원 안에서만 부담시킨다고. 그 다음에 3번 지정 절차는 안 보고 뭐라고? 도시관리계 6번이다. 도시관리계 결정. 2번 협의에 관한 사항인데 자 생각해봐요. 광역도시계 결정할 때 협의했나요? 기본계획 결정할 때 협의했나요?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했나요? 관계부처는 며칠 내 대답했어요? 협의, 협의, 협의. 30일. 며칠? 30일, 30일. 여기는 며칠입니까? 10일. 그래서 중요해. 10일. 무슨 얘기냐? 저속히 하라고. 빨리 하라고 관계부처는 저속히 협의해주라. 그래서 10일. 3번. 자, 입지규제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국장, 국장. 근데 이제 시도가 나왔습니다. 좀 중요 표시하시고. 도시관리계획 다음 사항에 해당 체크합시다. 변경입니다. 변경. 변경은 누가 한다? 시도. 박스 1번 보고, 1번. 면적 10% 이내 변경. 잡아요. 면적 10% 이내 변경. 2번 짝 읽어보고, 건폐율 용도를 최대한 더20% 이내 변경.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한다? 국장. 변경은 누가 한다? 국장, 국장, 국장. 시도 말 못하게. 결정은 누가 했다고? 국장. 변경은 누가 한다고? 국장, 국장. 근데 면적의 10% 이내 변경은 누구? 시도지사.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 변경은 누구? 시도지사. 그렇게 잡아줘야지. 결정이든 변경이든 국장이 하는데, 면적 10% 이내,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 변경 결정은 시도지사 한다. 그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하지 않고 5번도 그렇고 6번 큰 4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행위제한 해가지고 의미 없어요. 그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계획으로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해가지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다음 법률 규정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박스 암기하지. 주택의 배치 주 2번 부대시설의 설치에 부대시설의 대 복리시설의 복 대지 조성 기준의 또대 부설 주차장의 부 미술 작품 설치의 미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주.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대. 그 다음은요? 복. 그 다음은요? 뭐라고요? 또 대 나왔어요? 또. 미. 부. 그 다음 미. 그러면 주, 대, 복, 대, 부, 미네. 암기해야 되네. 주, 대, 복, 대, 부, 미. 도대체 말이 안 되네. 배 한번 만져봐요, 배 한번. 예, 네, 뭐가 잡힙니까? 그래서 작년에 뭐라 했냐, 작년에 배 만져본 뭐라고요? 주부, 복대를 했어요, 복대. 주부, 복대, 미대 해가지고 다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결론 난 게 이거였어요. 주부, 복대, 미대다. 주부, 복대, 미대다. 주, 주가 뭐라고? 주택의 배치. 부가 뭐라고? 부대시들이 아니라니까.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벽이 뭐라고? 복리시설. 대가 뭐라고? 부대시설, 부대시설. 미가 뭐라고? 미술작품. 이 대는 뭐라고? 대지조성기준. 더 좋은 거 있으면 만들어 와요. 채택해 줄 테니까. 카페에서 이건 작년에 공개 토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여튼 만들기 만들기 뭐를 만들까 해가지고. 주부, 복대, 미대. 생각 안 나면 배 만지면 돼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2번 공동심의가 있는데, 공동심의가 이게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학교 고문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어쩌고저쩌고 문화재와 공동심의를 개최 결과에 따라 다음 법률규정 체크합시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하여튼 심의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박스 1번 뭡니까? 정화구역. 2번 역사문화환경 보존 쪽 행위자 완화할 수 있다. 학교 정화구역 행위자라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쪽 행위자는 완화할 수 있다고. 3번 의제입니다. 의제. 의제도 잡아놓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대요? 국장입니다. 국장. 그러면 이제 딱 생각하고 도시의 중심인데 중심인데 개발이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중심이요. 아까 얘기했죠? 결절지에서 몇 킬로 이내? 1킬로 이내. 그거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개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데 뭐는 넘지 말라고? 예, 토지가치 상승분은 넘지 말라고.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든 계획이든 도시관리계 결정이고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10일 내에 대답하고 시도지사도 변경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면적의 10% 이내고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고 그리고 이제 배제되는 여기서는 이 규정을 안 쓰겠다 배제되는 법률 그게 주부 복대 미대 주부 복대 미대 몇 번 해봐야지 방법이 없어요. 주택의 배치 부 부설주차장 설치 복대 복리시설 부대시설 미대 미술작품 대지조성기준 그것은 배제한다 그 규정 안 쓰겠다.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화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제한 완화할 수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을 본다. 이거 작년 시험에 입지규제가 안 나왔어요. 올해는 분명히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작년 간평시험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처음 신설됐어요. 입지규제는 딱 5년만 씁니다. 5년만. 그리고 자동 없어집니다. 작년에 간평 나오고 중개사는 안 나왔어요. 올해 중개사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05페이지 4번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서 행위제입니다. 용도 지역지구 구역 행위제 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차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부분부터는 다음 차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